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뭐 드셨나요? 아침에 호박죽. 그냥 가볍게 호박죽 먹고 왔어요.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메뉴, 햄버거? 가장 좋아하는 러닝 장소가 궁금합니다. 저의 그 러닝 장소는 보통 요즘은 집에서 아예 학교까지 뛰어다녀요. 애들 데려다 주고 뛰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셨나요? 오늘 운동을 좀 게을리 했어요. 춥잖아요. 또 마라톤 도전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럼요. 계속 건강하다면 언제까지나 계속 마라톤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좀일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달리기 외에 하고 계시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웨이트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요즘은 저 개인을 위한 어떤 시간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즐기고 싶고, 저 혼자만의 여가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아이들에 맞춰서 아이들의 어떤 패턴에 생활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는 편입니다. 팬미팅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저도 매니저한테 조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옛날이 그립네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처럼 우리가 좀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쉬는 날에는 주로 뭐 하세요? 제가 좀 재밌는 걸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는 날은 무조건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을 위하는 거, 그런 걸 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뭐 박물관도 가고, 같이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애들 뭐 자전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기도 하고, 등등. 올해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냥 목표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것과 그 배우로서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것,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작품을 만나고 싶네요.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를 알려주세요. 정말 자주 듣는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저희 둘째를 알파벳을 가르치다 보니까 맨날 그 알파벳 노래만 듣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 잘못 먹는데 계속 도전하는 편이에요. 정말 매운 걸잘못 먹어요. 매운 거 먹으면 딸꾹질이 나요. 너무 딸꾹질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 그냥 바닐라, 깔끔한 거. 요즘에는 간식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애들을 위한 간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주로 과일을 같이 자주 먹는 편이에요. 요즘 빠져 있는 거요? 육아요. 최근 재밌게 본 영화. 영화 한 편을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정말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절절하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 이건 패스. 이게 다 뻔한데. 저희 그 보영이가 계속 촬영 중이어서 제가 애들을 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일어나서 애들 아침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 학교 도시락 싸고,
그리고 애들 깨워서 옷 입히고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저 조깅하고 특별한 어떤 좌우명이라기보단 그냥 항상 진실되게 자신 있게 살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진짜 깨달으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배우가 아, 이 작품에 어울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도전해보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작품이 재밌으면 하지 않겠어요? 사실 배우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땐 야구선수가 꿈이었었는데 배우를 꿈꾸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제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로 그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언제 인스타 라이브로 한번 만나보시죠. 초능력자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럼요. 그냥 항상 제 팬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냥 누우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애들 재우고 그러네요. 애들하고 거의 같이 자니까 애들 자장가 불러주고 그리고 옛날 얘기해 달라면 옛날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코 고는 소리 들리자마자 저도 그대로 바로 같이 자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는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답니다. 그냥 요즘 최근에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쉽지 않고 힘들긴 하는데 제가 사랑을 담은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도 되고 그래요.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다 육아네 여기까지. 잠깐이었지만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되게 소중한데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이런 시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직접 못 만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는 시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작품을 구상 중이에요.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고 그때까지 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